큐. 안녕하십니까. 전국금북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문과 총괄공장 이몽순 동지답회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투쟁!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최근 진병준 위원장 측으로부터 조악한 명분을 내세운 긴급 제명이라는 통보를 문자로 수신하였고 노동조합법과 조합 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처사에 분개하였으며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 승소하였고 제명에 대한 부당함을 명명백백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진병준 위원장 측은 또다시 억지를 부리며 탄핵에 대한 조합원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오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간부로 인해 조합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기에 향후 투쟁에 대한 흐름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 글을 통해 간략히 밝히고자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한국노총 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2019년 12월 28일 제5대 임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임원 선출 결과에 따라 위원장 진병준, 수석부위원장 윤삼명, 사무처장 육기수를 각각 임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선거 과정에서 위법적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 모든 행위와 절차가 부정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2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지만 당시 행해진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 조항에 위배되는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총연맹위원장의 선출 과정에서 마저 불법 선거 과정이 있었음이 제보되어 얼마 전 유명 일간지를 통해 그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찍고 인증하라 한국노총 부정선거 의혹 매일경제 2021년 7월 23일 A29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병준은 당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총연맹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선거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정작 본인도 이런 위법행위로 선출된 것으로 보아 한국노총연맹과 권산사의 모종의 부정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5대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의 결의로 이루어진 바 명백한 노동조합법 제17조 5항의 위반에 해당이 되므로 선출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진병준 위원장은 다수 조합원들의 탄핵 염원을 차치하더라도 그의 지위가 상실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확신은 다음에 제시된 대법원 판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노동조합법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 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 등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0년 1월 14일 선고 97-4-41349 판결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2항을 위법한 사건 판례에 따라 우리는 현재 위원장인 진병준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고 남부지방법원에 제소 사건 번호 2021-10-9524 하여 위원장 진병준을 비롯 윤상명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육기수 및 부위원장과 감사 선출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동안 조합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강간범 김창욱이 부끄러워 그의 제명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비호하고 자신의 권력과 사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악용하느라 혈안이 돼 위원장을 일깨워 올바른 길을 가고자 우리 간절한 염원을 담아 피켓을 들고 외친 것입니다. 이제는 속속들이 그의 비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도 그는 파멸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바라보는 분들 사이에서 여러 불안한 담론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의 다툼입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행위다. 비난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돌풀이에 채이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병준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법리적인 다툼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앞으로 소송과 결과 등 기치에 주목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겨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많은 조합원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조직의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투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